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주말인데도 이 공매도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네요. 노컷 뉴스에서 단독으로 공매도 시스템 보완 후 재개 2, 3개월 금지 연장 유력하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정부와 여당이 비공개 당정 협의를 통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 연장안과 관련해 선 시스템 도입 후 재개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당장 3월에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못해 공매도를 연장하겠지만 아예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자는 의견은 아닌 셈이다. 지금까지 시스템 1년 동안 공매도 금지하면서 준비 안 하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정무위 소관이 6개 정부 부처의 비공개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전반적인 정무위 현안에 대한 보고들이 이루어졌고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공매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공매도 연장 여부나 시기에 대해 확정을 짓지는 않았지만 공매도에 대한 시장의 과잉 우려가 지적됐다. 이게 과잉 우려가 아니죠.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당연히 우려하는 부분이죠.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의원은 금융당국이 금융 관점에서 자본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 입법을 통해 시행령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금융위 안이 만들어지면 당정 간 협의를 할 것이지만 오늘 보고되지 않았고 시점을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공매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확산 우려가 있었고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김병욱 의원은 홍콩식 공매도를 허용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의원입니다. 잘 지켜봐야 됩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가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적극 대응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이날 공매도와 관련해 제도적으로 많은 개선과 준비를 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장이 이를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 가운데 핵심이 전산 시스템이다. 김 의원은 개인 대주 활성화를 발표했어도 전산이 없으면 개인이 증권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릴 수 없다. 모니터링은 확실히 하겠다고 했는데 모니터링 시스템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보완해 제도 개선이 현장에 잘 안착되면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같은 당정의 논의에 발맞춰 금융위와 한국증권금융은 개인에게 공매도용 주식을 대여해주는 대주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 수를 현행 6개사에서 우선적으로 10개사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NH, 신한금융, 키움, 대신, 유한타증권, SK증권이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 KB 등 대형증권사 4곳이 대주시장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형증권사에서 개미들 등에 또 칼 꼽겠다는 거죠. 4개 대형증권사까지 대주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개인이 공매도에 활용하는 주식 공급이 현재보다 늘어나 개인 공매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해석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참여하기로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사실상 검토 단계라면서 시스템 개발과 관련 부서 합의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최근 조직 개편에서 시장감시본부 관리부 산하에 공매도 감리를 전담하는 조직인 특별감리팀을 신설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 특별관리팀은 거래소가 구축 중인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공매도 거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사후 관리도 한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융위가 내놓은 제도 개선안으로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문제점이 해소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재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거는 셀트리온 개미 주주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영원한 공매도 금지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넘어선 상태다. 청와대가 이거 어떻게 답변하는지 보겠어요. 그리고 또 이 금융위가 보험, 은행, 증권사에서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되는데 독립하려면 정부 세금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IMF는 전날 한국 증시에 공매도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드레아스 바우어 IMF 아시아 태평양 부국장. 이 부국장 따위가 무슨 우리나라 공매도, 한국 증시 공매도에 대해서 코멘트를 합니까? 얘네들 참 피곤한 조직입니다. IMF. 공매도 전면 금지를 통한 시장 균형은 날카롭지 않은 도구로 대응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지적하지 마세요, IMF. 우리나라 IMF 봤었을 때 서민들 등빨아 참 할 말이 많지만 서민들이 어떻게 IMF 때 고생하고 극복하고 넘겼습니까? 현 정부는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발표는 금융위원장 등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루어진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님, 현명한 결과를 발표하리라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안녕.